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인터뷰. 제가 하고 싶었던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오늘 남해의 남해어부 이야기라는 유튜버가 계십니다. 오늘 그 형님이 경매를 보러 가시는데, 지금 진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제 9시가 다돼 갑니다. 진주 법원에 가는데, 가는 길에 형님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어부들의 일상이라든지 조업, 이런 관련된 컨텐츠 하고 계신데, 형님도 뭐 부계정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려와서부터 이제 집 구하는 거, 어머님 모시고 올 거니까 우리 가족들 사는 것들 그죠, 이렇게 그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부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1,000명까지 빨리 모으는 방법은 내가 일단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냥 발전을 시켜서 하는 게 나을지. 이 컨텐츠 고민도 솔직히 많거든, 요즘에는. 뭐 교육적 내용이다 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고. 나는 지금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영상이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뜨거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짧아. 막 3분, 5분 이래. 그 시청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얘기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고민 많아. 그 도로 부분도 그렇고, 이게 그쵸. 구두상으로 약속은 해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줄지 고민이 많다. 쉽지만은 않은데, 이것저것 뭐다 정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귀여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그래도 몇천만 원 싸게 살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고, 그죠. 여기 살면서도 꾸준히, 우리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절대농지는 있어도 되잖아. 니처럼 그렇게, 그거 뭐냐. 그 나무 그런 거 해놓기도 하고, 대마할 때그 조경수 같은 것도 조경수도 심고, 하고, 수익 내서 뭐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절대농지라도 기본적으로 집가는 오르거든. 그쵸.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서 그뭐 창고로 쓸 수도 있고, 맞아요.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굴려야지 계속 여기서 살려면. 일단 뭐 형님, 국민은행 먼저 가셔야겠네요. 지금 거의 다 왔다. 저기구나. 국민은행 여긴데? 이거 근방인데. 요 모서리 있던 거 아닌가? 여기 모서리 있었는데? 안 보인다. 뒤로 빠졌나? 내가 막 코로나 아니었으면 경매를 학원을 끊어갖고 공부 쪽으로 계속 해보려고. 아니, 대적 직업적으로 해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다음번에 또. 나 생각없이 갔네. 법원 감정가가 약 1억 3천이었어요. 한 400평 정도 되는. 저희가 한 9,300만 원, 낙찰자가 9,800이라 쓴 거예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좀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맞아요. 이 정도면 수습할 수 있겠다는 수준까지만 썼으니까. 네. 농지증 받는 건데,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공부를 한 거고, 또 써보기도 했고, 어찌됐든 간에 배운 거니까, 내가. 그걸로 만족해? 유튜브 얘기 잠깐 하자면, 남해어부 이야기 채널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년 넘었지. 2년 넘었어요. 이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몇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콘텐츠가 중요하지, 제일 처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감을 잡아야지. 그러고 그거랑 비슷한 것들, 조회수 많이 나오는 비슷한 것들을 한 10개 정도 영상을 미리 만들어놔야지. 맨 처음에 할 때가 조회수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0명 됐을 때, 그동안 그좀 많이 나오는 것들 준비해놨다가, 그한 10개 준비한 것 중에 될 만한 거 하나를, 자기가 제일 될 만한 거 하나 올렸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게 조회수가 뭐 하루에 뭐 2,000개, 3,000회가 안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걸 하나. 그렇게 올려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쉬어야지. 100명이 될때 그렇게 한번, 한 3,000명이 넘어가면 괜찮은 거거든. 그러면은 놔두고. 조회수가? 하루에. 한 500명 됐을 때는 조회수가 형님이 생각하실 때는? 2,000, 3,000회가 작은 꾸준하게는? 것 같아도 괜찮아. 그러면 그건 1,000명까지 유효할까요? 1,000명까지는 유효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형님의 개인적인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가부가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그냥 내피셜입니다. 나도 이제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초창기에는 유튜브 관련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구독자도 좀 잘 늘고 그러더라고. 야, 나는 만 명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떨어질 사람들 좀 떨어지고 괜찮은 사람들만 남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5만 명, 10만 명 물론 되면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 좋은데, 그 나도 이제 처음 당해보잖아. 근데 네, 막 그쵸. 이상한 댓글 쓰는 거, 나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콘텐츠고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했는데 욕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아. 욕하고 막 그 쌍욕을 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좋은 컨텐츠가 아닌 공부하는 게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시달릴까 생각했다니까. 저도 그런 일이 많겠는데, 왜냐면 제 유튜브는 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꾸준히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놀이 삼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져 이게. 아.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지금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것을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첫 영상, 그 다음에 100명, 500명, 1000명, 요 2000에서 3000의 조회수 좀 뚫을 수 있는 컨텐츠 조카들을 몇 개를 준비하시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전업으로 하시지 말고 취미로 부업을 할 수 있게 즐기시라. 그렇지.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직업적으로 하려면 여러 명이 붙어서 해야겠더라고. 이게 너무 힘들어. 브이로그도 그냥 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초창기에는 대본 다 써서 보면서 막 했었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왔어. 구독자도 잘 늘고.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야. 계속 너무 거의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편집하고 대본 써야 되지. 그것도 리딩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 소위 말해서 그게 대본이라는 게 작가가 하는 일이잖아, 방송국. 그렇지. 방송국 작가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그쵸. 거야. 교육용이다 보니까 그게 관련된 것들을 조사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직업적으로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은 거야. 이게 돈이 되면은 사람 붙여서 하면 돼. 근데 나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면 와, 1, 2만 명 갖고는 이게 수익이 힘드니까. 맞아. 10만에 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죠. 10만에 넘는 것도 쉽지. 10만에 건들이 몇 개씩 얻어 걸리잖아. 네. 내가 뭐 3,000명, 4,000명일 때도 100만원 넘어, 그러면. 그 컨텐츠 하나만요? 아니, 이제 100만, 아, 10만회가 넘으면 기본적으로 그 달에는 다른 컨텐츠들도 좀 막 나와, 조회수가. 그 10만회 정도 나오는 컨텐츠가 나오는 그 달은 괜찮지. 만약에 만회만 넘어도 괜찮은데 10만회가 하나 걸렸다 그러면은 3,000명이어도 막 100만원 넘어가. 그래, 사실 그래. 구독자는 그때만 크게 안 중요해. 4,5,000명 갖고 1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우리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 그죠. 내가 최고 많이 찍었을 때가 거의 160만원 가까이 됐어. 아, 그때가 만명 전이었는데. 만명 전. 네. 그때 한 5,000명 정도 됐었나. 1,000명과 그 4,000시간이라는 누적 시청시간이 만족을 해야지만 수익 실현이 되니까. 그걸 좀 느긋하게 해야지. 네. 그랬을 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인들은 구독을 해주긴 하는데 자기 관심 분야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10분짜리 만들면 뭐합니까? 2, 3분밖에 안 나오니까 절반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주위 지인들한테 제 채널명이 어떻다 뭐 한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유튜브도 또 수익면에서 따져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려면 8분 정도를 맞춰야 돼. 그래야 광고가 더 실려.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 막 20만에 30만에 나온 것들은 아니 무슨 광고가 이렇게 많냐고 막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물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어. 내가 안 뜨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수익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 근데 만에 넘어가고 10만에 넘어가는 것들 나오면 감수해야겠더라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래도 길을 쓰고 보더라고. 여기 궁금한 게, 경남에 혹시 전남도 괜찮지만 주위에 유튜버 분들 계시면 콜라보? 콜라보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원업이지만 나도 원업이지. 그렇게 따지면 형 그래도 만 명이면 형이 원업이지. 내가 처음에 할 때 그랬다. 와, 천 명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100명 이런 건 안 부러웠었어. 근데 천 명 이건 정말 부럽더라고. 그죠. 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저기 있구나. 이거 있잖아. 이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막 간절하더라고. 막 처음에는 저도 간절해요. 1,000명 중요한 수치예요. 중요한 수치야. 그게 1,000명만 돼도 조회수 잘 나오면 아, 장난 아니라니까. 수익 그러니까 깜짝 놀래. 탕수육 먹을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기본 그 뭐 몇만에 나오잖아. 그럼 그래? 괜찮아. 아유, 그럼요. 저도 그런 날이 올까요? 오겠지. 했던 날이 오겠죠, 여러분. 제가 경상도 말도 썼다가 전라도 말도 한번 쓸 때가 있어요. 또 서울 사람 만나면 수도권 말 비스무리하게 쓰고. 본인이 생각할 때 하는 것 같잖아. 야. 근데 우리가 들으면 안 그래. 밥 먹었니? 아, 이제 삼척골에서 이제 남해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거 잠깐만 좀 남겨볼까요? 여기가 늑도. 여기가 늑도. 지금 이제 다리를 넘어서면 이제 남해입니다. 아, 빨간색 다리
참 구수하죠. 형님 이제 2021년 목표? 네.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하는 거지. 또 뭐 다른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큰 그림은 있지. 제일 문제가 이제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선장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고 나라 돈은 그냥 까먹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커리큘럼 만들어서 차근차근 하면 훨씬 그거보다 더 유익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받는 사람도 당연히 돈을 내도 이 정도면 안 아까운데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어 창업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기어를 하기 전에 기어 닥터랑 기어 홈스테이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죠. 2021년도에는 이 자금 집행이 안 됩니다. 기어 닥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상담만 받는 거지. 상담 받는 좀 단기성. 근데 그게 10만 원이야. 한 번 받으면 10만 원. 한 번 받으면 10만 원이고 한 분은 3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홈스테이는 세 달까지 최장 세 달까지는 가능한데 80일까지. 최대 80일까지. 가능은 한데 자기 비용이 좀 들었었지 그동안. 자기 비용이 2만 원 나라에서 8대 2. 8대 2. 그리고 8만 2만 원. 저기는 그 숙식은 따로. 아, 숙식은 또 별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올해. 아예 없어졌지. 나 물도 받아야 돼, 안 그래도. 어디다가? 이거 올려놔.